거기선 뭐가 보이니? 누름도원이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날 수 있을까? 아! 멍청하긴. 영화랑 애니랑 몽땅 시네몽땅. 위대한 손이 고래등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양반과 규수를 들여놓았죠. 마당엔 몸종을 내려놓고 당연하다는 듯 빗자루를 들려주었는데요. 아시는 방 안에서 얌전히 술을 놓았지만 몸종은 위대한 손에게 저항했죠. 몸종이 쉽게 굴복하지 않자 위대한 손이 그녀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결국 반쯤 넋을 놓은 몸종이 고분고분 비지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자마자 나무 위로 올라가 소리를 질러댔죠. 직접 쓰라 이 게으름뱅이들아! 그래봤자 위대한 손은 가소로워할 뿐이었습니다. 아시는 언제 웃었냐는 듯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술을 놓았죠. 아시의 수틀에서 노란 나비가 날아오르자 걸레로 말을 닦던 몸종이 넋을 놓고 바라보았는데요. 노란 나비가 잠시 머물다간 꽃잎이 떨어져 몸종이 이고 가는 물동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꽃잎 한 장의 무게에 몸종의 다리가 휘청하며 넘어질 뻔했죠. 출출하구나. 곡간 좀 갖다줘. 예. 나무 위에 걸터앉아 곶감을 먹던 몸종이 날아온 하객에게 말했습니다. 아씨가 곶감을 자주 드시면 좋겠어. 꼭 하나씩 주시거든. 아씨가 그러는데 네가 날아온 곳은 신선들이 사는 무릉도원인가 하는 곳이라며? 어여쁜 선녀님들이 구름을 타고 다닌다고 들었어.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날 수 있을까? 아! 멍청하긴. 날고 싶었던 몸종은 애벌레처럼 바닥을 기어다녔는데요. 하지만 아시는 애벌레 밟아 죽여버렸죠. 나비가 될 거였어요. 벌레 주제? 아시와 몸종을 내려다보며 위대한 손은 엄지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종은 아시 몰래 밖을 내다보았는데요. 어디 가는 거야? 금방 잡힐 거야. 죽게 될걸? 나비가 되고 싶니?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노란 나비를 잡아보겠다고 죽을 둥 살 둥 쫓아갔죠. 하지만 굽어보던 위대한 손이 아니 안 되지 라며 손짓했습니다. 몸종이 손에 쥐자마자 노란 나비는 바스러지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도망쳤던 몸종은 벌러 멍석말을 당했죠. 몸종을 가차없이 밟아버린 아씨는 피 묻은 멍석에서 기어나오는 빨간 벌레를 집어들었습니다. 너도 나비가 될 거니? 그 뒤로 빨간 벌레 방 안에서 기르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먹어볼래? 세상의 바늘을 다 먹어치우는 거야. 새만 먹는 걸 보니 아주 튼튼한 나비가 되겠구나. 아시는 벌레에게 가마솥과 도끼 등 점점 더 많은 새를 먹여가며 키웠죠. 언제 날 수 있는 거야? 새는 이제 다 떨어졌어. 이제 단단해져서 밟히진 않겠어. 꼭 나비가 되어야 해. 날고 싶어 했잖아. 하지만 아씨가 던져준 새와 사람들을 잡아먹은 벌레는 나비가 아니라 괴물이 되었는데요. 위대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릴 수 있을 만큼 크고 강한 괴물이었죠. 궁수들이 괴물을 죽이려고 화살을 쏘아봤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위대한 손이 창병들을 내려주었지만 역시 괴물을 죽일 순 없었는데요. 괴물을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병사들은 도망치기 바빴죠. 괴물이 잘라버린 엄지를 붕대로 묶은 위대한 손은 여전히 엄지척을 하고 세상을 굽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위대한 손과 불가사리는 불가사리 민담을 모티브로 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민화 같은 애니메이션인데요. 고려 말 불가사리라는 상상의 괴물에 관한 전설이 있었죠.
이거 먹어볼래? 세상의 바늘을 다 먹어치우는 거야. 쇠붙이를 먹고 자란 불가사린 절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단단해져서 밟히진 않겠어. 하다 하다 죽이려고 불에 집어넣으니 온몸이 불덩어리가 돼서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고려시대 무신정권에 대한 두려움, 무기를 만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쇠를 먹는 불가사리 민담을 만들어냈다고 하죠. 그리고 이를 계급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짝 비튼 얘기가 바로 위대한 송과 불가사리입니다. 위대한 손은 마치 인형놀이라도 하듯 아시와 몸종을 기와집에 내려놓았는데요. 위대한 손은 권력이나 관습, 편견이라는 거대한 힘으로 아시와 몸종을 장난감 다루듯 하죠. 또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힘과 제도로 세상을 쥐락펴락했습니다. 직접 쓰라 이 게으름뱅이들아! 그리고 이러한 힘, 억압과 통제, 차별, 관습에 의해 어떤 무기도 통하지 않는 괴물 불가사리가 탄생했죠. 바느질하는 아시와 걸레질하는 몸종에게 주어진 역할은 다르지만 위대한 손에 의해 통제당하고 구조적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선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거기선 뭐가 보이니? 무릉도원이야! 그녀들은 위대한 손을 벗어나 무릉도원으로 날아가길 꿈꾸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날 수 있을까? 아! 멍청하긴. 비록 신분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나비가 되길 자유를 갈망했죠. 어디 가는 거야? 금방 잡힐 거야. 죽게 될걸? 그래서 몸종은 빗자루를 들고 위대한 손에 반응했지만 양반 아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쇠는 이제 다 떨어졌어. 다만 벌레에게 쇠를 먹여 괴물을 키워내며 자신조차 괴물이 되어갈 뿐이었죠. 꼭 나비가 되어야 해? 날고 싶어 했잖아. 조선 후기 민속화에 그려진 불가사리의 모습은 곰의 몸에 코뿔소의 눈, 코끼리의 코, 소의 꼬리, 호랑이의 다리를 닮았습니다. 그러나 불가사리는 상상하는 사람들이나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묘사됐는데요. 날개가 달렸다거나 개나 돼지, 소와 같은 가축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죠. 위대한 손과 불가사리에서 불가사리의 외양을 벌레로 설정한 이유는 걸레질하는 소녀, 즉 몸종이나 시녀 또는 노예, 노비 등 계급의 최하층에 있는 소녀가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와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는 신분과 계급이라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을 생각나게 하죠. 위대한 손과 불가사리는 밑에 있는 사람은 밟혀 죽어나가고 위에 있는 사람은 괴물을 길러내는 세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벌레 취급당하고 짓밟히다 보면 괴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감독님의 의도가 담겨있죠. 위대한 손과 불가사리 엔딩엔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요? 불가사리에 의해 잘린 엄지를 붕대로 감은 채 치켜들고 있는 위대한 손의 앞으로 노란 나비가 날아다니고 그 아래로 현대의 고층 빌딩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는 예전만큼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신분과 계급, 억압과 통제, 관습과 차별이 존재하며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힘이 건재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죠. 또한 그러한 힘 아래서 여전히 누군간 괴물이 돼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시네몽땅이 행복할 예정이에요.